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잉태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잉태하지 않고는 낳을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지극히 연약한 형태라도 잉태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삭이 크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잉태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중언 부언 기도해봤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심어지면 이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심겨지고 난 다음 그대로 내버려두기 때문에 세상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러면 그 믿음의 숨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에 심어진 믿음을 성장해서 이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취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내주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심히 핍박했었습니다. 농사지을 때 와서 전부 짓밟아서 사기난 농사를 다 멸하게 하고 또 추수 때는 와서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몹시 궁핍해지고 그들은 집을 떠나서 산과 들에 살았었습니다. 이럴 때 기디온이라는 사람이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여 주님께서 당신과 같이 계시도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기디온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마음에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디온은 중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기사와 이적이 어디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수를 가르고 인도해내었다는 그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바로 여기 기디온이 질문한 이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압제에서 해방을 해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참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며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이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압제와 슬픔과 절망에 짓밟아 놓을 네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케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을 받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은 더불어 영육간의 질병과 마귀에서 노예함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으며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다고 말하니까 당장 예리한 질문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 모든 절망의 수를 건져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언제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려고 말씀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만 가지고 있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종교는 가지고 있고 형식과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질문처럼 이러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형식과 의식과 인간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압제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요 그것은 아니 형식이지 기적을 동반한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란 이러한 구분된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처럼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미래도 현재처럼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3차원적인 제한의 세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식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하늘에 별과 같고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안에 사례가 사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많은 민족의 조상이란 말이고 사례란 그래서 사라란 많은 자식의 여주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매일같이 부릅니다. 그 부인이 남편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또 남편이 아내 이름도 사라라고 부릅니다. 매일같이 강제적으로 그들은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여 많은 자식의 여주여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라 말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장차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장차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장차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장차 천당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장차 그것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차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꿈을 갖는 신앙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삶이란 우리 마음속에 꿈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이와 같은 오감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꿈의 세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이왕 처지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항상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언제나 장례로 밀어놓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캄캄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했었으면 이미 기도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여잡는 것입니다.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보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행동하면서 감사하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진실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많고 기도를 잘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진실로 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실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고 난 다음에도 이 감각적인 환경의 도전이 극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믿었는데 그러나 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믿은 것과 정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믿음을 습격해서 내 마음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수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을 빼앗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은 형태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의 백성들에게 부탁한 제일 첫째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등한히 느끼고 오늘날 성도들은 등한히 느낍니다. 그 때문에 귀신이 이 무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신앙을 낱낱이 빼앗아갑니다. 신은 언제나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귀신도 쫓아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회방하는 원수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물리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귀신부터 쫓아냅니다. 내 마음을 회방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는 원수 귀신아 회방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오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귀신부터 먼저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귀신부터 먼저 쫓아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은 와서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마음의 믿음을 바라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바라셨습니다. 마음속에 그 믿음을 바랐지만 그 몸은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이 느꼈습니다. 사라의 태도 90이 되어서 죽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무섭게 그의 마음속에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몸이 백살이 났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식을 하냐. 마음에는 믿었지만 육신에 무서운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약화시키고 죽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공격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룰 줄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렸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감각에 치우치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우리 믿음은 뿌리가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인 것입니다. 감각은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를 지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에 옆에 창문은 내지 말고 천정의 창문만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여덟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40주 40야 비가 내려서 그 다음 근 한 달여 뭐 천재를 바라볼 수 없도록 홍수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홍수도 보지 못하고 비 한 방울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방주에 들어가 있을 때 옆으로 창문이 없고 하늘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저 배가 요동하는 것만 느꼈지 실제로 홍수를 보지도 못하고 소낙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본다는 것은 천정들을 통해서 하늘만 쳐다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노아의 그 식구들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여덟 식구를 홍수를 통해서 구출해 줄 것을 확실히 믿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아와 그 여덟 식구는 홍수를 통해서도 조금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무사히 홍수를 지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공격해 올 때 이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심은 신앙을 하나도 없이 뿌리채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그냥 잎사귀만 먹는 것 아닙니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 말씀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을 붙여놓으면 우리는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는 우리 속에 심어진 믿음을 우리는 활성화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요? 우리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늘 우울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그 믿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다가 뿌리채 믿음이 뽑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만들어줄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끌려갈 때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형들에게 팔려서 발가벗고 종으로 끌려가서 다시 고향 산천 볼 수 없는 처지였는데도 요셉이 종으로 끌려간 때 그때 정말 슬퍼하고 탄식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그 길이 바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야말로 천지가 진동하는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승천 병력입니다. 전체 소망이 다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절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면 그때는 모두 다 원수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 보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가장 찬양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요 우리 개인을 구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슬퍼할 사건보다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망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먼 장래를 바라볼 때 그것은 크나큰 기쁨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휴일날 자기 지붕을 좀 고치기 위해서 설악다리를 놓고 입에다가 못을 잔뜩 물고 그리고 망치를 들고 설악다리를 올라가는데 서툴러서 반쯤 올라가다 흔들흔들흔들해가지고서 우하다가 한번 설악다리가 넘어졌어. 그 바람에 망치도 떨어뜨려버리고 내려오다가 놀래가지고 입에 물은 못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니 못이 다 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와서 상처를 입고서 그거를 털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부축해주니까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야 이 사람아 설악다리에 떨어졌으니 감사할 것도 없고 못을 삼켰으니 이제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것이니 뭘 감사하니까는 아이고 못을 입에 물었기에 망정이지 망치를 물고 있었으면 망치를 삼켜버렸으면 이 자리에 당장 죽었을 것인데 못을 물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 어떠한 환경에도 더 비참한 환경에 비교해서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감사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지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면 믿음은 뿌리째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은 바를 계속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바를 입으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믿은 바를 입술로 시인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복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자기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지극히 적은 것이나 온 몸을 다 의거하는 것입니다. 혀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온 몸 전체가 다 부정적인 세력에 잡힙니다. 그러나 혀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온몸 전체가 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굳세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데 매고 푸는 것은 우리 입술의 말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가나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의인이 되어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감정에 의지 말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화해를 얻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이 손에 안 잡히지만은 약속한 말씀대로 굳세게 입술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었으면 굳세게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감각이 있을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다고 굳세게 시인할 때 그 말씀이 하늘을 진동하고 내 마음을 진동하고 그 말씀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는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하나님께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나라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두고 내 전 심신을 다 그 믿음 속에 붙잡아 놓아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에 부활해서 성천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믿어 이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굳세게 잡는 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저버리지 말며 환경의 의심의 도전에 대응하고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입술의 시인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위해서 여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심을 감사하옵나요. 믿음은 겨자씨 많지 적은 것으로 심어질지라도 이것이 장성하면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는 크나큰 힘이 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주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성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